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그 이상의 감독 MBC 무비스의 오타 MBC 팀 리그 개막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부스터 김철민이고요. 매주 토요일 팀 리그를 더 함께 이끌어주실 두 분의 해설이 나와 계십니다. 김동진 해설과 임성춘 해설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오타 팀 리그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매주 이틀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임성춘 해설께서는 지난 그 화요일 때 출범식 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제 뭐, 이미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 어떻습니까? 이번 오차 팀 리그를 진행하시는 입장으로서. 네, 오차 리그가 한다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저 시청자 입장에서 지금 TV로 봤었거든요. 네. 야, 근데 오차 리그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뜸을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와, 뜸을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고, 또 특히나 이 검은 옷 입은 이 운명의 해설 조합으로 색다른 기쁨을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진품이 된. 네.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린 것이 확실하다는 느낌이 드는 멘트를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저희가 뜸을 들면서 아주 그 거나한 진성찬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5개월간의 대장정에 올라가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그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번 그 5차 팀 리그 그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SHT1과 GO의 양대산맥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줬습니다만은 출범식을 통해서 다른 감독들의 어떤 그 의지 또한 만만치 않다라고 들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상금 규모가 확실히 한 단계 업이 됐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일정도 아주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지난 팀리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공백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팀리그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갈증을 이번 팀리그에서 확실히 풀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각 팀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MBC 무비스 5차 MBC 게임 팀 리그는 여러 가지 변화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8개 팀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쓰셨죠. 그래서 승자조합, 패자조합 나뉘어서 2연패라는 경우에는 여러분 인사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8개 팀이 탤런트레이스 풀리그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7전 4선승제로서 선수의 어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5전 3선승제로 바뀌면서 더욱더 집중력 있게 경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 이후에는 7전 4선승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MBC 게임 팀 리그의 고유의 방식인 팀 배틀 방식 유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결승에 간 팀이 상대 팀의 그 성공 선수를 분여하던 그 권한이 폐지가 됩니다. 자, 1주부터 14주간의 패널트레이스에 들어갑니다. 8개 팀 풀리그 주 2회, 화요일과 토요일, 화요일은 이성훈 해설이고, 토요일은 임성춘 해설이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1위부터 바위 팀이 선발되게 됩니다. 1위 팀은 최종 말하자면 야구의 한국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1위 팀이 최종 결승전에 직행을 하게 되고, 3위와 4위가 준플레이오프, 그리고 2위가 거기서 이긴 선수와 맞붙게 되고요. 이긴 팀과 그리고 풀리그 에서 1위를 한 팀과 또 거기서 올라온 팀이 마지막 그 최종 결승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야구와 방식이 좀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풀리그이기 때문에 14주간에 걸쳐서 이 8개 팀이 정말 치열한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전 4선승제에서 5전 3선승제로 경기 방식이 바뀌면서 이 올킬에 대한 개념도 좀 다르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예, 3명의 선수로 그 올킬 리스트랄까요? 이런 네. 것들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올킬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확실히 네. 7전 4선승제 같은 경우는 최소 4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뭐 에이스를 조금 뒤쪽으로 뺀다거나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감독들의 재량 발휘도 네. 있었는데 5전 3선승제 정말 삐끗하면 올킬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경기, 3경기는 반드시 에이스가 나와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는 네. 예, 이제는 에이스들 간의 그 맞대결이 네. 조금 더 빈번하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약팀으로 이렇게 평가받던 팀들도 네.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선수를 예, 3명밖에 경기를 치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승을 해야지 이제 끝나야 되니까 예. 경기 숫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리 막 KTF처럼 이렇게 좋은 선수가 많다 하더라도 다 내보내지는 못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용병술이, 더욱더 이 감독들의 용병술이 필요하고, 이번 5차 팀 리그에서는 어떤 그 올킬을 했을 때 어떤 그 수당이 또한 지급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미가 더욱더, 진짜로 흡사 이 스포츠, 특히 야구와 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에이스들의 중요성이 더욱더 앞으로 이 5차 팀 리그에서는 강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상금은 1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총 상금 1억 300의 규모로 이제 5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그 개막전을 펼칠 두 팀은 바로 코리아와 그리고 삼성전자 칸이 되겠습니다. 이 두 팀은 아직까지 MBC 게임 팀 리그에서 서로 맞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칸은 3차 팀 리그 진출에 이어서 예, 이번 5차 시즌 진출이 두 번째 팀 리그 진출인데요. 네. 3차 시즌 LG IBM 팀 리그 예선에서는 예선 죽음의 조를 뚫고 본선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패자조로 바로 울리면서 탈락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때의 성적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번 팀 리그는 역시나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얘기를 지난 또 7번식 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켜봐야죠. 예. 네. 또 코리아 팀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5차까지 연달아서 나오긴 했는데 아주 상위권의 성적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삼성 팀과 이 3차 팀 리그에 또 이렇게 같은 성적밖에 못 냈었거든요. 3차 3회전만에 탈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시작은 분명히 그때 좋았었거든요. 예. 예, 전태규 선수가 플러스 팀을 초반에 그냥 올킬을 해버려 면서 이렇게 만세를 거의 막 부르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네. 연달아 한빛과 SKT T1팀에게 떨어지게 되면서 아 그동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예, 올해 개막전 경기 코리아와 그리고 삼성전자 칸이 맞붙게 되는데 사실 또 데이터상이나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 바는 코리아 팀에게 스티커 한 장을 더 붙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경기 방식이 말씀드린 대로 7전 4선승제 장기레 있어서 단기 100m 달리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력 예. 있는 어떤 그 용병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자, 양쪽 엔트리를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명근 감독의 지휘하에 코리아 팀 전태규, 신정민, 주진철, 차재욱, 한동욱 선수가 오늘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칸 김가을 감독의 지휘하에 김근백, 이현선, 임채성, 박성원, 최수범 선수가 오늘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선봉 선수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죠. 전태규 선수와 김근백 선수. 이 두 네. 선수는 최근 코리아 팀과 삼성전자 칸의 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예, 엔트리 그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풀리그이긴 하지만 5전 3선승제로 경기 전체 숫자가 든 만큼 총력전이죠. 네. 네, 매 경기마다 그 지난 시즌까지는 7전 4선승제였기 때문에 약간은 엔트리에 의한 구성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네. 선수들의 그 개인 리그 스케줄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매 경기마다 저런 식의 그 풀파워, 예, 네. 풀파워 기용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갓 데뷔한 신인들을 막 테스트하는 기회도 막 있고 했는데 이제는 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라인업 자체가 벌써 선발로 내세운 그 오늘 두 선수 바로 전태규 선수와 김근백 선수의 이름 그 네임 밸류를 봐도 어떠한 그 이 오전 3선승제 첫 경기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그 MBC 무비스 5차 팀 리그에서 좀 변화된 점이 그동안은 이 각 팀의 감독들이 우리 맞아 2호 게임 연출이 옵저버가 옵저빙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각 감독들이 자신이 원하는 포인트를 짚어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용병수를 쓰는 더욱 더 도움을 저희가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확실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전체적으로는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시청자들과 그리고 저희 해설하는 저희 입장들과 그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장면을 딱 보게 되면 이 선수의 스타일 그리고 약점 이런 것들을 확실히 그렇죠. 분석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감독의 용병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변수입니다. 그렇죠. 예, 양팀 모두 이제 뭐 경기 시작하기 전에 옵저버로 들어와서 이제 경기가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옵저버의 관점으로 확실히 볼 수 그렇죠. 있다는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우리 선수를 이겨도 계속 내가 보고 있으면 저 선수의 약점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렇죠. 다른 선수를 이제 다음 선수를 기용할 때 도움이 되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면은 네. 바로 자신이 이 부분 딱 찍어주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맵 순서를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1라운드 루나 버저 2.01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2라운드는 애리조나에서 펼쳐집니다. 라운드 3, 인투드 아크리스 2, 그리고 라운드 4가 에이더서트,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루나 버전 2.01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8개 팀의 풀리그는 이 순서로 항상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장으로 루나 버전 2.01이 선택이 됐는데, 이럴 때는 양쪽 팀에서 아무래도 그 저그를 좀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동안 팀리그에서 저그가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네. 또 맵의 전체적인 순서로 살펴봤을 때, 선봉으로 저그로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네.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엔트리 구성은 약간 의아한 점이 있죠. 코리아 팀 같은 경우 전태규 선수를 선봉으로 내세웠는데, 전태규 선수가 선봉으로 나온 이유는 역시나 예선전에서의 부진한 성적을 한번 떨쳐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태규 선수 때문에 사실 예. 뭐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탈락할 수도 있었거든요. 예. 전태규 선수가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못해줬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개막전에 전태규 선수가 제가 보기엔 자청해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선전에서의 안 좋은 성적 예. 이번에 확실히 갚을게요 라는 그런 각오를 밝히면서 나왔을 것 같고, 삼성전자 칸의 김근백 선택은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예, 이 경기 또한 뭐 애리조나 3경기 인투더 다크니스 다 저그가 할 만한 맵이고 예. 그리고 또 김근백 선수의 최근 다른 리그 개인 성적이 아주 좋거든요. 네. 예, 완전 부활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두 선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선채규 선수 코리아팀의 이명근 감독이 너를 믿겠다. 선채규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선채규 선수와 얘기를 나눠봤는데 분명히 1경기는 4천에서 나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 아리조나에서 네, 만약에 이 경기 승리하고 아리조나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또 다시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때 해답이 있느냐? 근데 아직까지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줘요. 예, 자기 말로는 랜덤을 한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팀리그 전적의 5승 5패 그리고 1AK 올킬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선봉 네, 처음 선발로 나와서 중간에 개투로 한번 출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3번 대장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제 마지막 선수를 기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전태기 선수가 코리아 팀 에이스라는 걸 데이터에서도 그렇죠. 확인할 수 있죠. 자, 김금백입니다. 예, 김금백 선수. 와, 뭐 여기저기 막 TV를 들어보면 김금백 선수가 승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결정전 같은 데서도 이제 조용우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게 이 선수도 예, 분명히 자신을 자청을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자, 팀리그 전적 7승 4패 오늘 선봉으로 기용됐습니다. 팀리그 토탈 선봉 4번 중견 4번 그리고 대장은 아직까지 기용되지 없습니다. 김금백 선수 바로 오늘 삼성전자 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삼성전자로 펼쳐지는 두 팀의 경기 첫 번째 전형 루나 버전 2.01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통해서 루나 버전 2.01 만나보시죠. 예, 저그네 프로토스 3대3입니다. 예, 김금백 선수와 전태규 선수 어느 한 네. 선수에게 뭐 무게가 쏠린다라는 느낌은 데이터상으로 살펴봤을 땐 들지 않죠. 예. 예, 잘하는 쪽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잘하는 그러니까 프로토스전 자신있어 하는 저그유저든 루나도 할만하다 이런 얘기하고 또 프로토스 유저 중에서 테란전보다 저그전에 특이한 예, 특이하게도 높은 승리를 보여준 선수들은 누나만큼 또 프로토스가 적이 남는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태규 선수와 김금백 선수의 이 경기는 아주 치열한 혈전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포인트는 초반 포인트는 김금백 선수의 앞마당 확장 그리고 네. 그것에 대한 전태규 선수의 어떤 대응 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개막전 경기이다 보니까 어떤 그 이번 5차 MBC게임 팀리그로 들어가면서 변화된 점 오전 3선승제 3번만 상대방을 잡아내면 올킬을 할 수가 있다. 예, 사실상 양쪽 그 오늘 선발로 나온 선수들이 선봉에 나온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의 엔트리를 봤을 때 아, 이 선수만 잡아내면 올킬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욕심을 부릴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보기엔 바로 그거죠. 전태규 선수가 김금백 선수만 잡아내게 된다면 예. 그리고 아리조나에서의 자신이 준비했던 예, 무언가가 있다면 가능도 할 텐데 아, 근데 예, 이 경기에서 막 선수들에게 물어보더라도 프로토스가 저그 상대라기가 너무 힘든 게 바로 아리조나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막전을 필두로 해서 이제 풀리그 14주간의 풀리그에 이어서 5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두 선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영화 근사의 감독 MBC 무비스의 5차 MBC게임 팀리그 개막전 경기의 첫 경기 양쪽 선발 전태규 선수와 김금백 선수 경기를 시작합니다. 과연 개막전에서 토클과 첫 스타트 해줄 스타트를 볼 시작이 다냐는 얘기가 있죠. 어떤 팀이 기분 좋게 이번 풀리를 쓰러낼 것인지 전태규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태규 주자, 전태규 선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예 신났죠 지금. 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네, 김금백 선수는 선발 투성으로 첫 경기와 시작을 기다리고 첫 번째 선정 누나 버전 2.01에서 개막전 경기 활짝 열립니다. 자, 먼저 전태규 선수가 8시에서 경기를 시작한 것이 보이네요. 코리아 팀의 선발 전태규 선수 그리고 삼성 칸의 선봉인 김금백 선수는 4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앱은 누나 버전 2.01. 근데 포스트가 저그 상대로 많이 사용을 하는 뭐 6,8년 7게이트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초반부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치죠. 게다가 김금백 선수는 약간은 그 초반부터 막 도박적인 플레이보다는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냥 2&2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진로에 드론들 많이 잡힐 수도 있겠어요. 자, 전태규 선수와 김금백 선수가 이번 영화 그 이상의 감독 MBC 무비스의 5차 MBC 게임 팀리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버런저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있는 김근백. 네, 불운정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위쪽으로 오버런저를 보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아, 일단 파일론의 위치가 상당히 전진해서 되어 있나요? 앞쪽으로 나와 전략이 또 입구 쪽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자, 요즘 두 선수의 분위기는 김근백 선수도 괜찮죠? 부진은 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MBC 게임에서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못했지만, 네. 이 김근백 선수가 다른 쪽에서의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보면 지는 게 거의 힘들 정도로, 네, 지는 걸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네.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박수 두 선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근백, 아, 그에 반해서 주진철 선수는 어떤 그, 아, 그 전태규 선수는 전환점, 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예, 지금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직접 보고 싶은 화면을 예, 감독진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광수 코치. 예. 자, 견제! 일단은 아, 예, 아찔아찔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진철 예. 선수는 김근백 선수의 진영을 확인하면서 앞마당 내려앉지 못하도록 프로브를 활용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예, 앞마당에 드론이 내려가는 척하는 예, 제스처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건 예,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예. 두 개의 힙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자, 내려왔지 못했어, 이번에도. 예. 어, 역시. 아,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예. 두 개의 사드코 줄넘기 최근에 선수들이 잘 안 해요. 예. 예,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복부풍을 좋아하는 뭐, 이재원 선수라든지 송병석 선수 같은 경우가, 예, 이게 그, 투게이트 푸시를 상당히 좀 길게 하는 편인데. 자, 원진로 달립니다. 네. 에, 아, 일단,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포니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원의 처리 예. 상태예요. 원의 처리 상태에서. 포니프를 먼저 짚고 저글링 생산하고 있는데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7진런 러쉬 타이밍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앞마당에 해처리가 펴지게 되면 뭐 선수 콜로니를 급조해야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네. 어! 야 이거 승부수인데요. 예. 자, 드론을 일단 이 드론을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브 6과 함께 딜러 셋이 출발을 했습니다. 전태기 선수 예. 한복 예. 마치 테란의 티디로지가 등 그런 느낌이 그렇죠. 느껴져요. 이거 봤어요. 김근백 선수를 봤는데 예, 대응 특이 예. 김근백 선수의 대응 앞마당은 어떻게든 바뀌겠다라는 생각인가 아니면 예예예 예, 예. 아 이거 아 티에서 티에서 티에서입니다. 예, 그 라바의 양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포니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는 판단이었어요. 자, 그리고 본진의 앞마당을 취소를 하고 본진의 해처리를 건설했는데요. 이게 지금 김근백 선수의 대응이 아주 여유 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예, 지금은 선수 콜론이 위치보다 들어가기 싫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프로그램 지금 나왔다가 괜히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버그는 지금 비교적 좀 예, 가난한, 헝그리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버그로 프로토스 잘 잡는 선수들은 이런 상황이 연출돼도 본진 자원만으로도 해볼만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게임을 합니다. 네, 예. 아주 좋은 위치에 성공 콜론이 하나 지어놓고 레어 올리면서 예. 상대방에게 히트라리스크 쪽, 그 러커 쪽인지 미탈리스크 쪽인지를 안 알려주면서 예. 예, 그 고급 유닛들로 어떻게든 해결은 볼 수 있어요. 자, 이명근 감독과 이광수 코치의 모습이 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유닛 피해나 그런 것들이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어, 그리고 레어 업그레이드가 늦어요. 이거 저번에 예. 스피드업을 먼저 눌러준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리고 스피드업 눌러준 상태에서 깨치지 않아죠? 예, 깨치지 끊긴 상태. 자, 어떻게든 앞마당을 확보한 다음에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인가요, 김근백 선수? 깨치지 안 한다는 게 예.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 조금은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 감독진, 예, 감독이나 코치 그렇죠. 예, 같은 경우에. 자, 차분히 돌아옵니다. 스피드업이 됐죠. 이게 예, 끝났어요. 이제는 어떠한 그 견제에 훨씬 수월해진 김근백 선수. 예, 하지만 질러준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미네랄 양 숫자를 그렇죠. 지도 한 개씩만 배치시켜 놓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의 예, 그 방어는 확실히 되거든요. 자, 저번에 퀴즈가 기록되어 있나요? 토지 업그레이드가. 네, 토지가 아, 먼저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런 의미는 질럿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공일업 예. 상태에서 실업까지 된 질럿들로 한 타임 치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인데. 네. 야, 지금 사실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먼저 올라가는 게 옳은 순서일 것 같은데. 예, 포지 공업 돌아가죠. 예, 포지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노스에도. 노스가 있어. 오! 실제 2위 기록되는 정원이 보이고요. 와, 와, 예, 와 4시다, 더 넷? 아주 진짜 지구멍 같은 위치에서 정말 잘 찌르시네요. 자, 전태규 선수, 이건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게 프로토스가 포지 먼저 딛고 공업해주면서 발업을 한다는 것은 공격 타이밍이 상당히 좀 늦어진다는 건데 이때 저우가 만약에 본진 투에처리 그 레어를 빨리 갔으면은 프로토스가 이 발업돼서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러커라든지 뮤탈리스트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리고 예 전태규 선수 사이버네틱스 포, 예. 포어보다는 지금 포지를 먼저 지은 이유가 지금 또 한 군데 드러나고 있었죠. 앞마당 확보하기 위한, 예, 거점 마련인지. 예, 언덕 이쪽에 포토캐론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비적인 플레이입니다. 예. 투에처리 상태에서 상대방이 레어를 갈 거라고 100% 확신하고 이런 플레이를 했는데 상대는 스피드업만 해주고 3에처리 앞마당에 폈어요. 이건 지금 전승 선수 입장에서는 투싸움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확인을 크립을 보여줬어요. 크립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지금 좀 타이밍 상당히 오묘해져서 네, 그동안 막 변수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재단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서 딜러들 잔뜩 뽑아서 이 레오 되고 나서의 그 조금 유닛들이 나오기 전에 공업된 바로 좀 딜러들이 신쳐 나간다면은 아 모르겠는데요. 자 본진의 예 김두배 선수 태프들이 어떤 걸 타고 있는지. 히드라드 스탠입니다. 야, 이 해처리 센히드라입니다. 예. 지금은 드론을 미네랄 하나당 하나 정도, 예, 그거보다 좀 안 되는 정도로 그 붙여놓고 네. 상대방의 기본 병력 위주 역시를 어쨌든 한번 맞고 영러시가 게임을 끝내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예. 예, 지금 부자예요. 지금 김금배 선수. 지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가난해 보였던 그 앞마당 해처리였는데 그 라바 9개만 모아서 드론만 뽑아도 몇 개입니까? 네, 자 일단 커서를 뽑아놓고 있는 전태규 이런 플레이는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경기 자체의 페이스는 예, 약간 김금배 선택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공일업된 딜럿이 정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김금배 선수가 다급하게 경기 운영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반면에 전태규 선수는 잊지 않아도 될 피해를 조금 입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자 더블링 다스가 일단 와서 한번 슬쩍 앞마당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네,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다크 템플러 한 기만 있다면 저 근처에 오버로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저 병력들로도 게임을 끝낼 수는 없거든요. 네, 템플러 타이브가 올라갑니다. 전태규 템플러 한기 때문에 정말 시간 뽑은 거 괜히 이렇게 많이 뽑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직까지 두 선수 한쪽으로 기울어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개막전 첫 경기. 그런데 이거 시라가 픽업되고 발업되고 오버로드 비교적 뭐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라고나 하지만 천천히 앞마당으로 지금부터 보내놓고 이러면 자 공일업 픽업 끝난 상태 딜럿이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저 공일업된 픽업된 딜럿이 상대방의 병력과 마음 놓고 싸워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네 기본 병력 예 병력 위주의 구성을 상대방이 봤기 때문에 자 예 여기서 한번 잘못 싸우면 전태기 선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 분명히 저블링들과는 싸우고 싶겠지만 저블링의 뒤쪽에 네. 있는 그 히드라들이랑 이렇게 함께 싸우지면 저 딜러스 싸우고 싶겠죠. 그렇죠. 자, 적절한 병력을 보여줍니다. 랠리 포인트, 지금 적의 랠리 포인트는 다 바뀌었을 겁니다. 라바가 네. 모두 선택을 하는데요. 프로토스의 앞마당으로 지금 바뀌었을 분위기거든요. 날짜 풀어서 태양을 붙여주는 히드라스커. 자, 사이드스 업그레이드는 그리고 마나는 아직까지는 덜 찼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딜러들 숫자에 비해 히드라드 그 숫자는 예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다스테플러 다스테플러를 뽑아내고 있는 전태기 선수. 자 그래도 오르드 한 기를 주목까지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저 다스테플러에 의한 기회는 뭐 별거 없겠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프로듀스가 버티면 하이템플러 만화 충전되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히드라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김금배. 자, 다시 한번 슥슥 빠지는 김금배 선수입니다. 이야, 슥슥 빠지고. 캐논 두 개가 추가적으로 완성되지 못하면, 이건 예, 전태규 선수가 좀 압박이 시달릴 수 있어요. 사이언스톰이, 네, 사이언스톰이 중요하죠, 사이언스톰이! 네, 아직까지는 살짝 그런 액션이야 되지면서, 스톰을 쏠고 싶어! 액션 해줘야죠, 액션! 시야에 그냥 슬쩍 뒤쳐졌다가 뒤로 빠졌다 이런 플레이 해줘야지 지금 사이언스톰 무려 힐러가 우왕좌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스 플러가 다 아이스 플러 네, 이거 예 괜찮았어요. 네, 네. 괜찮았습니다. 네. 자 일단은 급한 불을 퍼펙트 쓰고 있는 서태기 선수
김금백 선수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히드라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한 번만 더 스톰을 더 히드라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해주면서 낭비하게 해주면은 예. 추가 또 사이오닉 스톰을 사용하기엔 아직 만화가 모자라거든요. 하이텐 블레이드도 그렇고 게이트웨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올려야죠. 네, 프로토스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안 보이네요. 예, 상대방의 체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로보틱스 퍼실리티 올려보여야 한다라는 예, 기회일 수도 있지만 올려두는 게 나름대로 보험입니다. 보험인 이유는 바로 럭커거든요. 후속 럭커가 나올 것은 자명한 사실. 예, 예. 그러면서 지금 김금백 선수는 확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잔만은 쪼로 가 있습니다. 예,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빨리 올리지 않는다면은 이제부터 저그가 멀티가 들어가고 드론들 쫙쫙 뽑아내더라도 충분히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올라갑니다. 로보틱스 퍼실리티 조금 더 빨리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예. 예, 눌러주고 있는 하고요 지금. 예, 드라군도 이렇게 사업되고 나서 한 적어도 한 7, 8기 정도는 대략 한 번쯤 나가볼 수가 있는데 네. 또 히드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옵저버 달아오면 이렇게 막 공격팀 그렇죠. 팀이 이렇게 막 꿈꾸면서 예. 제가 분명히 옵저버를 잡아낼 거 뻔하거든요. 몇 번 뱉으면 잡히죠, 옥조버는. 자, 일단은, 예, 스파이어까지 준비하는 걸로 봐서 옥조버에 대한 대력까지. 이거 앞에, 지금 이렇게, 막혀지기 시작하면은, 선택으로도 뚫고 나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그래도 한 방은 있습니다. 네, 한 방이죠. 예. 그 한 방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김금백 선수는 무조건적으로, 옥조버를 잡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스피드업이 끝난 오버로드까지 보여주고 있는 김금백. 타이어까지 아까 올라가는 모습이 슬쩍 보였죠? 예. 커지 생산에 내서 오버로드로 시야의 그 옵저버 확보되는 즉시 아끼지 않고 덤벼들겠다는 겁니다. 자폭. 그렇죠. 예, 눈이 먼 프로토스는 저 러커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옵저버 보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옵저버 빨리 완성되면 빨리 저리가 둡니다. 그렇다면 셔틀을 먼저 뽑아서 뭐 아쉽구나. 예. 딜럭과 템플러 혹은 다크 템플러 드랍을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예, 옥저버 토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셔틀 한 기 정도는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저런 건 딱딱딱딱 맞네. 예, 맞습니다. 셔틀 하나로 바로 테러를 할 것 같습니다. 하이 템플러 마나가 사이즈 하이 템플러 둘이 자, 하나 섞습니다. 예, 하나 다크 템플러를 예, 이야, 예, 하이 템플러 하나, 다크 템플러 하나, 다크 템플러 둘. 예, 전제 세트에. 예, 조합 자체는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목에 예. 오버로드 그 스파이어 완성! 야! 이때 거지! 아, 이거 예, 이거는 이거 100% 당합니다! 공중사라! 공중사라! 공중폭사! 셔틀! 짱지가 갑니다! 선수 먼저 보고 다스템플 돌고 하이템플 하나가 공중사라 합니다! 김금백 선수 지금까지의 게임 운영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예. 멀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보세요. 꼭 묶어놨어요. 예, 또 방금 저 잡혔던 저 서클을 타고 있던 하이템플러들이 이 입구 쪽에서 스톱만 쏴줘도 얼마나 많은 대병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만화가 가득 찬 하이템플러 저건 스톱을 두 번 쓸 수 있는 하이템플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드랍 갈 때 센스라면은 하이템플러의 만화 150은 뭐 거의 실수죠. 지금까지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혀서 중간에 김금백 선수 팀리그 예선에서 올 시즌 예. 한번 기록하더니 예,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자,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김금백 선수는 한 방은 있어요. 아, 예. 선택에서 한 방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앞에 있던 연탄 구멍들 치워내고 있는 선태교. 연탄 예. 구멍이 좀 많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살짝 쏟아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껴지게 하는 상황이에요. 유탄이 쏟아 체력을 하고 있는 김금백 선수입니다. 예, 스파이어 찍고 난 다음에 후속 지상병력이 추가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죠.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 가장 악랄하게 생각하게 되는 예 그렇죠. 이 예. 스타팅 포인트 앞마당에 손큰 잔뜩 깔아놓으면서 거기에 러커 예, 그 스타팅 포인트까지 다 먹어버리는 플레이 러커와 뮤탈리스크가 프로토스 입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예예자 뮤탈리스크와 러커 시절로 비교해 예, 지금은 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줘도 됩니다. 손큰 클론이와 러커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네. 자, 전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일단 뮤탈리스트 한번 시작합니다. 한번 눈치 보네요, 눈치 보네요. 밀고 일단 제네군들로 밀고 드라기 일단 그 뒤에서 좋아요. 뮤탈리스트 예. 일단은 피합니다. 액션만 피하면 됩니다. 공격하다가는 스톰에 그냥 가다가 녹아요.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공이형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경력 예. 그런데 김금백 선수가 체제를 하는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금 예, 많은 데미지를 주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입사리 앞마당 가야죠. 앞마당 그냥 주저없이 예. 부어서 단숨에 딱 들어가보면서 조금 전 같은 상황에도 앞마당에 조금만 더 일찍 공격이 와,
압도하는 투구들 정말 엄청 많이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딱 투구타이브레이크는 물론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서브 기회가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김근백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 신대한 타격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 타이밍에 이렇게 체제만 하면 확실히 재미 있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3방 런칭을 생각되는 전태규 선수의 병력의 움직임에 예. 김근백 선수가 위축이 됐었어요. 이전까지 그 전까지의 경기 운영은 퍼펙트 완벽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약간 삐끗했습니다. 예, 발을 잘못 짚었어요. 자, 기술을 돌려서 잠시 안마감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뮤탈리스트 뒤쪽 봅시다. 전제를 하려고 뽑았던 뮤탈리스트들 그래가지고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죠. 네, 일단은 저그림을 잡아내면서 아칸 바이체프로 한 점 일단 보내면서 손을 맞고 있는 뮤탈리스크. 예, 손의 맛을 아직은 덜 봤었던 뮤탈리스크라 너무 과감했어요. 자, 아칸입니다. 아칸 칠도 어쩌더라고요. 어제까지 야 이거 전체에서 또 만만치 않습니다. 개막전에 두 선수가 선봉이다. 선봉 자신의 팀의 운명이 걸린 두 선수. 슈퍼지 그들 정말 아쉽네요. 차라리 이렇게 견제를 못할 것을 예측했다면 분명히 병력들 잔뜩 모아놔서 이 연탄투멍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건드려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리가 없거든요. 자, 그렇고 나온 전태규 선수가 공격하기 시작을. 자, 일단 김근백 선수 여기 내주면 좋을 거 안 없죠.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전태규 선수가 답답한 약간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황인 건 맞아요. 예. 어쨌든 이 지역 뚫기 위해서는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쏟아부어야 되는데 자 뒤에 구슬한 시작할 때 그야말로 쏟아부었는데 못 쏟아가죠. 마지막 쏟아집니다. 난가 구슬 한 번만 제대로 맞아. 그래도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네. 와, 뮤탈리스크가 많습니다. 아, 두 선수 개막전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네요. 예, 그러고도 지금 뮤탈리스크를 이렇게 잔뜩 생산을 한다는 건 자신감이 넘쳐서인가요? 자, 여기 변수가 있고요. 전태규 선수 한시 못 밀었어요. 한 시간 가서 못 밀었습니다. 그런데 전태규 선수도 미네랄을 쓰기 때문에 네. 예, 미네랄이 지금 돌아가려고 예, 슬슬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태규 선수가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앞마당에 게스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앞마당 게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미네랄까지 확보가 됐어요. 이 정도 쓴 대면 프로토스가 지금까지는 할만해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한시 지역 앞마당과 한시 스타팅 그리고 하이버 업그레이드까지 끝났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어느 정도 더 주고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면 프로토스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대로 계속 경기가 흘러가면 시간은 김근백 선수의 편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이캡으로 속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코디어를 어느 정도 모은다고 하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5가 완성됐다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디바우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디바우, 가디언, 가디언 뭐 두세 마리가 계속 지금 때리고 있는 거 일일이 스톰으로 제거해야 되는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뮤탈리스크 위주로 경기를 펼치는 상대에게는 박카쿤 한기 정도는 만들어 놓고 맞죠. 갑작스럽게 뮤탈 뭉쳤을 때 마에스트로 한번 날리면은 자 저글링크 발리를 하면서 포로 하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김근백 선수의 지금 경력 운영 플레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그는 전술에 목숨 걸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플레이가 중요한 거예요. 아네 업가야지 끝났네요. 예, 앞마당 가서 예. 그 뮤탈리스크가 때리니까 순간적인 시야는 그곳에 집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병력은 미네랄 멀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게 프로토스 입장에서 옳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글링은 상대방의 치마 확장 기지로 생각되는 곳에 가서 마구마구 두들기지. 예, 이 플레이 좋네요. 백석들을 치고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또 저글링들은 저도 별로 아깝지도 않은 저글링이거든요. 무한정 수선하죠. 울트라의 개발을 선택하고 있는 김근백 선수. 네, 프로토스 지금은 11시 지역을 가져가던가 그래서 아예 정말 엄청난 초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경기를 하던가 네. 아니면 지금 센터 지역에 자리라도 좀 잘 잡고 있어서 적의 병력들이 왔다 갔다 못하게 하던가 둘 중 한 가지는 좀 해줘야 됩니다. 어느 한 지역에 사실 들어가서 그 지역을 뚫어버리긴 좀 힘들긴 힘들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자 그러면서 김근백 선수 한시 스타팅 포인트 가져갑니다. 울트라이드 두 개입니다. 동력과 암호업을 두 개 동시에 된다는 건가요? 예, 지난번 그 전은종 선수도 신라이스 때는 두 개 지었을 때 일부러 두 개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험이 떨어지냐? 수험 떨어진다. 그 위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자, 이게 프로토스 때 더그에서
플레이입니다. 예, 병력이 나뉘어져 있으면 적의 기동성을 이용해서 그걸 확 잡아먹는, 예, 이런 플레이. 자, 공사업 방위로 끝난 전체기 선수 병력이 남다만 김금백 선수의 편인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 전체기 선수 아직까지는 뭐 댄서에 별거 없네, 저구인이 별거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예. 왜 이 고어다, 예. 아주 거대한 저 울트라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 한 12마리 합쳐놓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럴 때는 다카 악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나 커즈라도 뽑았고, 커즈가 공격용 업그레이드를 해줬고, 지금 병력 생산하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자, 지금은 승자! 가운데 여기 전체에서 전체기 선수가! 지금은 왜 싸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전체기 선수! 와! 전체에서! 이번 전체에서는! 틀리라네요. 러커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이렇게 싸웠어야 되는데 너무 일렬로 다가왔어요. 네, 지금은 왜 싸웠죠? 예, 여기서 정력 충원이 네. 다 되면 유리한 것은 김금백 선수죠. 예, 자신감의 표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싸워도 이길 수 있어. 그러나 상대는 전태규예요. 만만치 않아요. 자, 이거 견제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셔틀입니다. 아까 못했던 견제를 일단 오버를 치워내면서 셔틀이 후속으로 나랑 시작합니다. 자, 이 컨테이너가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병력 손실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리고 상대는 울트라 리스크 위주의 병력 구성을 꾀하고 있는데 오버로드가 다 잡힌다. 그러면 예. 당분간 저그는 4월 2천 3천 남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정우님과 울트라 조합일 때 가장 좋은거 예, 목의 승리가 바로 닥샘플러 터져옵니다. 자, 이거 정태규 선수 김금백 선수가 왜 마음이 급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닥샘플러 앞장서면서 사이드 턱배려버리자 정태규 선수 오버로드가 지금 유리틀 잘 못 잡고 있어요. 유리틀 지금 벌칙 잡으니까 자기네끼리 걸려서 못 잡아요. 예, 그러나 이제는 뚫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예. 데미지가 예. 만만치 않아요. 데미지가 지금 본진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테크 트리거블 대단하기 시작한 김금백. 예, 정태규 선수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프로브들이라 살려놓고 예, 좀 나중에라도 뭐 가져가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좋아요. 너무 급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빼야죠. 자, 일단은 김금백 선수, 전태규 선수의 11시 한마당 쪽을 밀어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진 4템플러 치워낸 김금백 채벌이 두개였기 때문에 네. 울트라리스크는 시작은 없어요. 시작은 없습니다. 자, 공산업 공이산업 방 2역짜리 찔렀습니다. 그러나 울트라 저글링은 줄넘만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경력 구성이 아니죠. 네, 악한이 없다면 네, 혹은 저 코디와 닥템플러가 함께 싸워주면서 그렇죠. 네, 밀어내지 않는다면 힘들어요. 닥템플러 공산업이면은 네, 예, 아쉽고요. 아픕니다. 아파요. 네. 떨립니다. 일반에서 이 저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탑이 네. 다 돼가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저그 본진의 다크템플러 넷의 급습은 분명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러나 본진 하이브까지 날려버리고 주요 생산 건물을 다 때려부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몇 가지 예, 몇 가지만 딱 예, 필요한 것만 파괴시킨 그런 플레이고 예. 지금 저그는 본진 포함 게스트가 네 군데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이 이것으로 화가 네 군데, 네 군데라는 건 이거라는 얘기예요. 자, 질럿이 마땅하긴 합니다만. 예. 울트라리스크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금백 선수 팀리그 예선에서 올킬도 한번 기록하더니, 야, 그 기세를 지금 여기까지 몰아오는 분위기인데요. 전태규 선수가. 예. 극도로 아무런 상황이 아닙니다만, 그냥 아무런 상황인 건 맞아요. 자, 일단 입구 쪽에서 올라오는, 울트라 하나씩 상대하고 있는, 전체기 선수긴 합니다. 밑에 히자르스키의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그의 로망은 하이브 체크 갖춘다. 뭐 어택당이죠, 어택당. 예, 그렇다면 저 울트라 저울린 그 어택당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포토스는 그 러커를 잡던 그 드라군들이 살아남아서 울트라 리크를 잡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다음 네, 지금 드라군을 뽑기엔 또 자원이 엄청나게 아깝거든요. 그렇죠. 게스트 지금 생각보다 많이 썼습니다. 네. 뽑았죠. 하이템플러 일정수 이상 활용했죠. 다크템플러의 모습도 예. 보였고 투포지를 돌렸습니다. 예. 게다가 예. 본진 쪽 게스트 지금 인식 캐스되고 있을 때 거의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디플리트 됐을 수도 있고 예. 네. 자, 76 전태규 선수의 예. 전투는 바로 이렇게 오버로드를 캔슬하면서 김금백 선수의 병력 충원이 끊기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전태규 선수의 11시 멀티를 지켜낸 언덕 위쪽에다 지켜낸 이 플레이는 아까는 좋았는데 이 다시 한번 지켜낼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어어. 자, 뒤에서 옵터버가 다가왔습니다. 자, 커세어가 늦게 합류. 다크템플러는 극도의 화력 형님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안 보인다고, 뭐, 오버로드 보내기 좀, 뭐랄까요?
껄끄럽다고 안 보냈다가는 정면 단어가 있어요. 예. 그렇죠. 스티어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네. 상황이라면 코디를 한번 깨도 어차피 많을 것 같거든요. 코디를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 김금백 선수의 경력 구성이 생각보다는 먹는 자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두 선수 개막전 자신의 팀의 첫 차트를 거머쥔 두 선수. 자, 김금백 선수는 지금 11시 멀티로 어떻게든 밀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밀어야 됩니다. 전신 예. 선수는 어차피 공격도 못 가고 수적으로 방어만 하게 되는데 자 11시 멀티 못 밀면 역전 당할 수 있거든요. 5번은 계속 당합니다. 스커니 아까 봤어요. 스커니도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 자신의 뭐 생각한 것보다는 아, 예. 아직 넘쳐납니다. 예. 병력의 양동작전 예 네. 좋습니다. 11시 지역 다스 저글링 가고요. 그리고 센터 지역에 울트라 저글링 다리 잡고 있고요. 울트라에 아 저 엉덩이로 못 올라가게 했었는데 들어왔어요. 하고 말았습니다. 가상에서 저글링과 각계 상대를 해야 되는 전태교. 그리고 또 뭐도 있고 뭐 하나 이렇게 건설한 거 지금 너무 좋네요. 아 11시 11시가 이제 프로포스 입장에서는 목숨 걸어야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넥서스 넥서스 전태교 전쟁 표정이 아 이거 좀 힘들게 따라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아칸이라도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하이템플러라든지 다크템플러의 유닛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게스트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데 게다가 멀티 하나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나 네 바로 이곳 9시 쪽 말하자면 김금백 선수는 이제 공격 목표를 9시 쪽 잡아서 밀어내면 다음 패치 줄을 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젠. 뭐, 공격은 가던 간에, 선수가 배고파서, 하도 굶다 못해서 나오는 것만 타운게해줘도 되거든요. 울트라가 숨을 막긴 많습니다. 와, 이제! 전 세계 선수, 최지선은 김금백 선수가, 삼성칸에게 최종의 스타트를 안겨주면서, 먼저 1승을 챙겨갑니다. 자, 결국 28분 07초. 에, 앞으로 5개월간 펼쳐질 영화 회사의 감독 MBC 무비스의 5차 미션 팀리그의 신호탄, 아, 그리고 예고탄이었습니다. 예, 아주 화려하게 쏘아졌죠. 예, 김금백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이 경기는 에, 거의 막상막하의 아, 그렇죠.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건 언뜻 봤을 때 느낌이에요. 예, 김금백 선수가 시정일과 한 번도 승기를 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건 김금백 선수의 아 뭐랄까요 조용한 완승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확 짓눌러버린 그런 예 플레이였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기를 자신에게 이끌어오면서 예. 한 번도 불리하거나 예, 위험한 상황을 만들진 않았죠. 예 이것이 김금백 선수의 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김금백 선수는 여기서부터 또 승수를 쌓아 올라갑니다. 팀리그 다승 랭킹 12위 네. 7승 4패였던 김금백 선수가 이제는 8승 4패로 10위권 안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네. 팀리그 다승 랭킹이란 곧 팀 내 공헌도를 의미합니다. 예. 예. 공헌도가 높아야 연봉도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개막전 첫 경기 고려팀과 삼성전자 칸의 첫 경기 양쪽 선봉 전태규 선수와 김금백 선수의 경기에서 김금백 선수가 먼저 승리를 거두면서 글쎄요 이 경기 3경기 올킬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2라운드가 이어집니다.